하고도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끈끈하게 여러 개를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추론까지 했고, 요 부분에서 여기, 요건 거기 없을 겁니다만은, 네. 여기 이제 지금 A웹 발족의 즈음에서입니다. A웹도 한 번 더 그 이제 세계 한 번 더 한글로 표현해 주시죠. 예,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입니다. 선거기관 협의회? 이게 네. 웃기는 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무총장을 하더라도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이 좀 더 좀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만들어질 때에 김용희 이 사람이 중앙선관위 차장을 했어요. 사무총장이 아닌 차장. 차장을 하면서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거의 종신총장 체제를 굳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게 2013년 8월 25일이거든요. 2013년 8월 25일은 한창 AWEB, 즉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만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전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던 한틀 시스템에서 미루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틀에서 미루로? 예. 다시 미루에서 지금은 한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게 미루 시스템즈 이게 2018년도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다룬 게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뭐 오마이뉴스, 한겨레 주로 좌파 언론에서 왕창 달려들어가 이거를 문제를 삼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사라져버려요. 이런 문제가 갑자기. 거론하는 거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중앙선관위의 싸움이 내부 총질 내지는 뭐 분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김용희 사무총장이 후임으로 온 김대년이라는 분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김용희 전직 사무총장이자 A웹 사무총장을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를 의뢰를 하는데 8개월 동안 아무런 이게 없다가 없는데 김용희 사무총장이 뭐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냐면 곧 무혐의로 밝혀질 거다.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까? 아닙니다. 2018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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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 요게 이제 한참 문제가 될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상임위원이 문상부인데 문상부는 안동 사람인가 제 기억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임명을 받을 때의 임명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건 박근혜 인맥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마 이걸 건드린 모양인데 이 양반이 2019년 초에 무혐의로 처분을 받습니다. 싹 풀리고 그 전에 2018년도 9월 달에 임기가 11월까지거든요. 그런데 돌연 이 문제를 제기한 현직 사무총장이 임기 딱 두 달 놔두고 수사를 의뢰한 사람이 거꾸로 돌연 사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희는 무혐의 처리되고.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무혐의 처리된 이후로는 좌파 언론에서 이거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13일 날 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 중앙선관위의 이 의혹을 소환한다. 그런 그 기자회견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정교무 공동대표시고 또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이 부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 증거가 있는 거. 그걸 이제 QR코드를 해서 한번 설명하셨고 두 번째 불법, 이거는 뭐 부정이 아니고 싸울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잘못한 거. 잘못한 걸 이제
전자개표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논의를 좀 한번 딱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시죠. 근데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불법 선거가 부정 선거의 틀이 되었다. 그래서 부정 선거를 밝히려면 반드시 불법에 쓰인 QR코드하고 전자개표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하면은 QR코드와 전자개표기라는 일종의 털 위에 부정선거 그렇죠. 구축된 건축물하고 같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불법선거는 부정선거의 도구다. 예.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의, 뭐 어떻게 논쟁할 거 없고 그냥 불법이니까 그냥 불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걸 조금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로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특허 출원한 이런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A웹의 출범 시기라든지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의 특허 출원이나 그 다음에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그 다음에 1대1로의 진행 과정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는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거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같이 이거를 거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계속해서 그 중국인을 쓰면서 개표사무원으로 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공정하고 중국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아니겠느냐.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중국인은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유엔을 공식적으로 불러들여서 유엔의 감시하에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자. 제가 역으로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과정들은 지금 보면은 그 중앙선관위에 물론 뭐 거기 내부 승진한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정도로 다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들 얽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질문을 너의 예. 친구라는 분이 예. 부정선거가 중국의 세계 공산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 그거의 일환으로 선거에도 개입하고 네네. 오늘 선거 개입 사례도 많이 나올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김용이라는 분은 어디에 지금 계속 계십니까? A웹에. A웹에서 사무총장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처벌은 안 받았죠. 그런데 기자분들이 한번 다음에 뭐 요즘에 기자분들이 워낙 그렇게 해서 그거 하겠지만 좋은 취재거리네요. 예. 그렇게 좌파 언론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린 예. 그 사건을 한번 그야말로 특종감이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그 이제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는 전 세계 부정선거 디지털 부정 파시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자유 세계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라도 같이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요 미베인 교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국가들을 밝혀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요 보면은 이란에서부터 대한민국 2020년까지 쭉 밝혀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예, 2009년도에 이란 예. 그리고 2015년도에 터키 그리고 2016년도에 러시아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온두라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콩고, 케냐, 이라크, 그리고 2019년에는 볼리비아, 2020년 대한민국.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나라들은 거의 딱 보면 1대1로의. 예, 저도 그 이 딱 이 들으면서 그냥 감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러시아는 뭐 큰 나라 중에는 지난번에 2018년도였죠 아마 그 1차 일대일로에 푸틴이 갔고 예. 대부분은 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갔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란은 2009년도고요. 그 나머지 뒤에 2015년부터 이후로 쭉 한 거를 미벤 교수가 밝혀낸 겁니다. 2015년도. 왜 2015년도를 얘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기관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이 2013년 해가지고 2014년도에 그 민경욱 의원 지역구인 연수구. 예. 인천 연수구에 본부를 두고 이제 발족식을 갔거든요. 왜 하필이면 또 거기 연수구입니다. 연수구에 해서 2014년에 2014년도 AUAB 예, AUAB 이제 거기에다 본부를 두고 그 운영비는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산하기관하고 거의 같아요. 그럼 산하기관이 예. 자리를 하나 만들었구나. 예, 예. 네. 그래서 그것이 묘하게도 지금 미벤 교수가 밝혀낸 부정선거 국가들이 고 2014년 이후에 쭉 이래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1대1로하고 불가분의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이다. 거의가 1대1로. 예. 모든 그런 부정 선거 국가들이 1대1로하고 아주 유사한.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실크로드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 두 개에 딱 하면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1대1로가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뭐 유럽, 이탈리아를 비롯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남미 쪽에도 있어요. 예. 그 남미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그 엘살바도르라 이런 쪽도 예. 그게 이제 1대1로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 여기 2013년도 10월 13일 날 창설하고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고 그 발족식을 가진 기념식을 가진 게 2014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 제3세계의 한국의 전자 투기 수표 시스템이 수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공통적으로 통일 전선 전략을 전선부를 가지고 있거든, 이 통일전선부. 그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그 레닌의 그 책에서부터 된 지금 100년 묵은 이 전략인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둥지를,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한 게 이런 선거 개입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공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여기 오늘 이제 댓글 남기신 로이님이라는 거죠. 예, 예. 전자개표기가 에러가 한 20, 30%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계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에러가 20, 30%가 되니 참 그런 이야기가 났네요. 그 얘기가 구체적인 게 이제 그 이라크 총선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라크의 경우에 총선에서 문제가 돼서 이거를 재검표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 10배씩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북구의 공성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여직원이 예. 이게 뭐 그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게 그걸 가지고서 대수롭지 않게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너무 아니 도대체 한 표라도 부정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국민의 주권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여기 이재리 박이란 님이 머리가 하얗게 된답니다. 예,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이라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에 이제 공 박사님께서 다시 이렇게 해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바뀔 거다 당락이. 근데 실제로 이라크에서 재검표를 한 결과 4분의 1이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은 현재 그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만 손을 댔을 때 당일 투표라든지 정당 투표 빼고 그 37석 정도가 나오니까 예. 그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사전 투표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1대1로가 부정선거 벨트냐. 그 위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키르기스탄이 있고 예. 이란, 이라크, 터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케냐가 있고 케냐의 서북쪽에 디알 콩고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요 키르기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에 조금 아까 했던 그래서 딱 요 중지에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한창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의 이거 이제 저 전파되는 요런 것도 묘하게 1대1로 하고도 관련이 되죠. 네. 그래서 이라크가 이제 이라크 지난번에 이란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란, 이탈리아. 이란이 무란 문제가 되고 이탈리아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여기 요 이 베네치아 나오는데 이 베네치아가 네.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크로드가 옮겨갈 때 그 베네치아가 중국산 그 비단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요 이탈리아에서 그 코로나19, 저는 예. 코로나19라고 합니다. 이게 예. 이상하게 골라다니는 것 같아서.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번진 타이밍이 구정에 중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맞습니다. 타이밍에 팍 번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요거하고 지금 다른 쪽이니까 예. 어쨌든 1대1로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벨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예. 이 1대1로를 이렇게 극찬하면서 뭐 중국몽 얘기하는 이거는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거니까. 예. 그 제가 잘 요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한문학과다 보니까 예. 영원 근당주는 영원히 당과 함께 달린다 이런 얘기인데 요 부분에 그때 이제 민경호 의원이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이 물음표 돼 있는 요게 부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부여에 그때 개표 창관인이 이걸 막아가지고서 하니까 이게 엉클어져가지고서 아마 예. 물음표가 됐지 않았냐. 이거는 많이 알려졌으니까 직접 예, 예. 언급하고 넘어가시죠. 뭐. 그래서 이제 예. 왜 이거를 문제를 삼냐면은 이게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 이 그대로 아니라더라도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에 통계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중대한 대한민국 국권의 농락이고 이거는 그냥 유린한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국가 책임자가 나서 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해서 앞장서서 밝혀야 되는데 이걸 깔아뭉개고 이거 문제를 제기한 민경 의원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이 지금 대한민국 상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예. 고딕 해놓은 것 부분만. 네네. 그래서. 강조를 해주시죠. 예. 그 미루 시스템즈 전자투개표기를 둘러싸고 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2015년 키르기즈, 에콰도르, 2017년도 엘살바도르 이런 선거 관련 장비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인 지원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QR코드 아까 말씀드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2018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됐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이라면 이거를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죠. 그럼요.
수정해야지. 수정을 해서 이걸 안 써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라크에서는 거꾸로 전자개표 결과 취소하고, 수작업을 통해서 재검표를 하고, 선거법을, 아예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투표의 논란을, 의 원천이 된 한국. 한국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이거를 묵살을 하고, 이거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전자기표 쓰면 안 된다. QR코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 계속해서 강행할 수밖에 없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그 사정이 뭘까? 그것이 아마도 그런 자신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해찬이 뭐 20년, 30년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그 여태까지 많이 거론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다 이야기죠. 자신이다 이거죠. 뭐 투표를 어떻게 하든 개표만 잘하면은 뭐 언제까지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예, 예. 이런 것들을 투표는 당신들이 하지만 개표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언젠가 여기에 스튜디오에 한 분이 선거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예.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이 예. 아 초창기면 4월 한 중순 정도인가. 그분이 이 문을 나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공 박사님, 이제 선거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런데 그래서 선 제가 이제 2018년도 그 교육감 선거 나가 떨어졌는데, 그 자꾸 지금도 물어봐요. 뭐, 다음 선거에 나갈 거냐.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투표, 이런 상태의 투표를 하면, 투개표를 하면, 어떤 선거도 앞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런 거를 따지기 앞서서, 이 선거 시스템, 투표 시스템을 제대로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들도 이제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또당 대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맡은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대요. 네.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폰 같은 걸 그렇습니다. 일부, 네. 전체는 아니지만 뭐 책임당원이 아니면 나눠가지고. 그 시스템도 중앙선관위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빚진 자니까 이렇게 침묵하는 게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는 뭐 에이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순진한 거죠. 근데 이제 선거에 해박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걸 증언을 했단 사례를. 그러니까 그런 말 못할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도 보니까 뭐 조선일보 신문에 하태경 위원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또그 그런 자유기독통일당 네. 기독자의 통일당. 자유통일당은 무슨 반사회적인 정당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방송 대본을 만들면서 너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래도 침묵했지만 기독자유통일당은 전국구 전체에 대해서 정거보존 신청했는데 너희보다 백배 천배 낫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그 부분을 하면 내가 하태경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민경 의원 팔로우 더 파티 얘기를 할때 가장 앞장서가지고 공격한 사람이 하태경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양반도 특정인 거론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묘하게 이 팔로우 더 파티인 중국과 연루설을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놓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근데 하태경 의원이 길림대학 그 박사 학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길림대학에서 4년인가 머무르면서 저기 국제경제학인가 뭐 그걸로 논문 제목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까 이제 QR코드 법
이 저기 합법화하는 그 개정안 내는 거기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있죠. 박정, 예, 파주, 파주. 박정, 예, 파주. 그 파주의 지역구를 둔 박정희라는 사람은 우한대 박사입니다. 우한대, 그러니까 서울대 체육교육과 나와가지고 우한대 박사구나. 우한에서, 그참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체육교과 나와가지고 국제관계학으로 박사를. 상당히 그 진중파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겠군요. 네네. 그런데 묘하게 그, 우리, 이거 조금 비슷한, 연관이 되니까. 네. 2016년도 그 4월 총선이 있었고, 그리고 몇달 지나지 않아서 사드 배치 반대하는 요런 문제로 해가지고, 7명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때 그거를 조공외교라고 해서 막 비판을 많이 비판했죠. 했었습니다. 예.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7명이 중에 3명이 QR코드를 법제화하는 그 일부 개정안에 역시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럴까? 그런데 이제 묘하게도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당선이 돼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박정 그 유령 투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파주에. 그리고 그럼요, 진동면. 네네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그 뒤에 온 사람 중에 그 1차가 갔다가 2차는 이제 그거를 단장이 송영길이 되는데 송영길이 의원이 이끌어 가지고 또 다시 7명이 가죠. 예. 그때는 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이라는 분이 지금 또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발언을 해가지고 또 그래서 묘하게 또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왜 이런 중국 문제만 나오면은 나오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말을 할까? 이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요 부분이 여기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죠.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전자투개표기 AI ODA 사업 요 부분, 이거는 선관위의 조직적 범죄.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의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온 시점이 2018년 10월입니다. 저런 말을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하다가 왜 갑자기 문다 입을 닫을까? 그래서 요거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 뭔가가 고리가 나오겠네요.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용희 사무총장 등예 선관위의 조직적 범죄다. 네네 전자투표기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A웹 예 ODA 사업이란 거가 예그분 이 이제 A웹 세계선거기관협의회 ODA 사업에서 돈이 지불이 돼가지고서 이제 기초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시스템하고 선거 지원도 하고 한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돈이 나왔는지 이제 콩고처럼 이렇게 사들이고. 대량으로. 예. 거기에 의뢰이 또 미르 시스템즈가 나오는데 미르 시스템즈가 2013년도에 그 납품을 했고 2017년도 대선에 또 역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네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AWEB, ODA 사업 대상국가 1대1로 이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 요, 왜 이렇게 겹치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ODA 업무 담당자 관련 업체 사업 수주현황인데 잘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 예. 보면 향응 수주라는 게 향응. 뇌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관련 업체는 미루 시스템즈. 딱 여기 딱못 박혀 있습니다. 예. 요 회사들이 여기에 대상 국가가 키르기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DR 콩고, 우즈베키스탄. 요렇게 돼 있죠.
멋있네요. 그래서 왜 이게 겹치냐? 이게 부정선거 벨트가 아니냐? 예.